안녕하세요. 진주쌤이에요. 오늘은 놀람 교향곡을 레슨하겠습니다. 바이엘만 치면 너무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엘 치시는 분들이 병행하시라고 아주아주 아주 쉬운 악보로 준비를 했어요. 레슨하기 전에 먼저 들어볼게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도예요. 가운도를 잡아볼까요? 두 번. 이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칠때 손목은 절대 흔들면 안 돼요. 유튜브에 많은 레슨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께서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영상들이 걸러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올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은 손목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 손을 보세요. 여기 뼈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 아래 관절만 쓰셔야 돼요. 제가 피아노를 쳐드릴 때 팔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팔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것과 손목 릴렉스는 틀린 거예요. 손목 릴렉스 하는 방법은 초급 과정을 다 끝내시고 중급 과정 치시면서 제가 곡마다 설명을 조금씩 해놓았어요. 지금 과정에서는 절대로 손목 흔들면 안 되세요. 손목은 고정하세요. 항상 고정이에요. 천천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서 손가락을 좀 벌려야 되겠죠? 여기선 2번으로 이거예요. 팔의 시술만 한번 더. 두 번씩 칠게요. 스타카토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건반에 대고 사뿐사뿐 이렇게 쳐주세요. 건반이 됐죠? 여기서 됐어요. 위에서 이렇게 때리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스타카토 소리가 나요. 이 곡에서는 무겁게 치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가벼운 스타카토로 이렇게 건반에 대고 치세요. 낮은 도예요. 쉬고, 쉬고, 이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손을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손 들고. 왼손 이 부분에서 손목 릴렉스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손목 릴렉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여기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도 쳐도 되지만 확실하게 들고 이렇게 들고 갈게요.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1번으로 했어요. 3번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손가락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1번으로 가볼게요.
하지 말고 가볍게 이 정도로 하나 그리고 이 부분 오른손만 해볼게요. 여기 2번으로 하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손목 릴렉스를 시켜줄게요.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손목 릴렉스는 다운 업만 있어요. 여기가 다운이에요.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 다운 업 다운 업 헷갈리죠? 여기선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선 업을 시켜주면 돼요. 가볍게 스타카토 가볍게 제가 스타카토 칠 때 이렇게 안 쳤죠? 건반이 되고 톡톡 여기서도 톡톡 다운 업 이거예요. 왼손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들고 왼손 손 모양을 잘 보세요. 다운 했어요. 여기서는 업 다운 업 이거예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시 손목까지 신경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그래도 기초부터 한번 다운업을 배워볼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운업을 생각하면서 쳐볼게요. 처음에 왼손 다운이죠. 여기서 업이에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두 마디만 틀려요. 앞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분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두 마디만 해볼게요. 여기는 파샵이에요. 하나 악센트가 있어요. 악센트라도 이렇게 세게 치지 마세요. 앞에 보니까 피아니시모죠. 악센트도 피아노 안에서 악센트예요. 이 정도로만 왼손은 여기서도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같이 해볼게요. 더 느리게 해볼게요. 치고 여기서는 들고 이것만 치고 들고 치고 들고 하나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손만 천천히 스타카토 아주 가볍게 제가 이 스타카토를 칠 때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건반에 대고 스타카토라고 하면 보통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건반에 대고 3분, 4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스타카토 소리가 나요. 물론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스타카토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볍게 톡톡 이렇게 톡톡 이거예요. 왼손 해볼게요. 왼손은 시솔 도솔이에요. 이것만 해볼까요? 건반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 시가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쳤어요. 이 솔 칠 때는 띄워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높이 들어볼게요. 양손으로 가볍게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가 다운이에요. 다운, 다운, 손목 릴렉스는 다운 업만 있어요. 다운이에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천천히. 여기 손목 고정. 고정. 이거예요. 한 번 더. 여기 볼게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려오면 되죠? 여기도 가벼운 스타카토. 여기 다시 한번. 왼손 해볼게요. 여기는 1번으로 돌릴게요. 왼손에도 스타카토가 아주 가볍게 건반에 대고 건반에 대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살짝만,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손가락 번호가 어려우신 분들은 치고, 여기를 1번으로 가죠, 이렇게. 손가락 번호는 어느 정도 규칙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편한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손가락 번호는 제가 임의대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손가락으로 새롭게 그려서 치시면 되세요. 여기가 1번이 편한 분들 이렇게. 이 손가락 번호대로 한번 쳐볼게요. 제가 치는 손 모양을 잘 보시면 손목의 움직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손가락도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이 상태로.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세요. 손가락의 움직임도 거의 없죠? 이걸 명심하세요. 여기 볼게요. 여기 1번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려우시면 그냥 2번으로 그냥 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1번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한 손가락으로 치세요. 1번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에 2번으로 어느 게 더 편하세요? 여러분들이 편한 손가락으로 왼손은 도솔미도예요. 그죠? 여기서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이거예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해볼게요. 넘어갈게요. 여기 오른손만. 이거예요. 한 번 더. 왼손도. 양손으로 17마디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쳐볼게요. 처음부터 아주 느리게 한번, 그리고 템포 조금 올려서 한번 이렇게 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세요. 다운업을 생각을 하세요. 처음은 다운, 업, 다운, 업. 여기서도 다운, 업이죠.